그리고 현재 유튜브 쪽으로 우리 문서진 전문가님, 최수창 전문가님 활발하게 참여해주고 계신데 박준현 운영령님 그리고 우리 박동기 전문가님도 유튜브 참여해주실 거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12번째 종목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자아자 게시판이고요. 오케이 야무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이번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가는 8,700원에 비중 25%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하락할까요? 글쎄요, 박동기 전문가님, 이번에 다산 네트워크스의 하락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다산 네트워크스를 올려주셨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 보니까 오늘 많이 빠지네요. 한 8%, 7%, 8% 정도 빠지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인은 두 가지네요. 자,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오늘 외국인 매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20만 주 이상 나오죠. 그리고 또 기관이 지금 15,000 주 현재까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지금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수급 상태가 안 좋은 데다가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120일선이 살짝 무너지면서 부분적으로 단타 세력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 여기가 지금 120일선인데요. 살짝 지금 무너졌죠.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시장을 저는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에서 랠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정 부분 올라오고 난 상태에서 오늘과 내일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조금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눈높이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반등을 한 상태에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긴장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분위기까지 반영이 되면서 오늘 낙폭을 조금 키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산 네트워크스 저도 참 오랜만에 이렇게 차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통신 장비 쪽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지금 5G 관련되는 종목들은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KMW라든지 뭐 RFFIC, 뭐 OE 솔루션 등등 해서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다산 네트워크스 나쁘지 않지만 최근 코스닥 최근뿐만 아니라 뭐 코스닥 시장의 특성 종목들 움직임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주도주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주도주가 그 주도주의 상승이 지속되는 동안 자 2등주, 3등주들이 따라가다가 주도주가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깜짝 놀라서 2등주, 3등주들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형태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 판단을 하기로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 지금 그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지만은 120일선에서 당장에 크게 무너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빠졌고 내일이 금요일이어서 또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추격 매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미리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한번 버텨보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무너져서 못 올라오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120일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지가 되다가 전고점 비슷하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9,000원, 9,500원 정도 오면은 2등주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12,000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대응을 하고 올라오면은 9,000원, 9,500원 전후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봤습니다.